세상 천지. 거실 한가운데 놓고 지금 번호 놓고 한 30분 번호를 잡고 있었어요. 와. 자, 물 좀 넣고요. 버섯. 이 샤브샤브 배추가 들어가주면 진짜 국물 맛이 좋아요. 그리고 다른 무슨 조미료는 많이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약간 소고기 다시다 그것만 조금 넣어주면 되고요. 뭐 대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좀 끓여주신 다음에 이 새조개를 살짝 넣었다 빼가지고 이제 먹는 건데요. 이게 왜 새조개라 불리냐면 여러분들 이 앞쪽 이 조개 끝이 새 부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새조개라고 부릅니다. 예전엔 여수에서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. 손을 깨끗이 씻긴 했는데 손으로 주무르면 좀 불편하실 분도 계시니까 이거로. 시알이 그렇게 큰 새조개는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곁들이면 정말 최강의 맛이 나는 게 바로 이 시금치입니다. 이걸 데칠 때 시금치랑 같이 해가지고 살짝 데쳐가지고 먹으면 진짜 죽여줍니다. 자, 이제 끓기 시작하네요, 여러분들. 여기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, 자, 요 망. 망을 이렇게 딱 놓고, 네. 새조개를 좀 이렇게 딱 넣어요. 그런 다음, 지금 이 섬초 시금치 이거 진짜 달달하고 진짜 맛있거든요? 이것도 같이 싹 넣어줍니다. 네. 시금치는 너무 이제 많이 익히실 필요 없고, 예. 딱 살짝 숨 죽을 정도? 예. 살짝 익었다 싶으면, 이 정도 되면 충분해. 딱 건져서, 자, 이제 앞에 여기서 안 보이실 텐데, 고추냉이 간장 소스거든요? 여기다가 찍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. 시금치랑 같이 해서, 고추냉이 덩어리였대. 고추냉이 덩어리 진게 걸렸네요. 야, 시금치 진짜 달달하다. 하나 또 해 먹어봅시다. 자, 시금치 같이 싹 넣어서. 많이 익힌 시금치보다 살짝만 이렇게 좀 데쳐가지고 약간 살짝 아삭함이 남아있을 때 이렇게 드시면은 맛이 더 좋습니다. 자, 이쯤 적당하게 익힌 다음에 좀 센스 있지 않나요? 이렇게 딱, 예? 국물 흘리는 받침 딱 따로 앞접시 들 필요 없이 딱 이렇게, 예? 좌서서 그러면 돼. 어떤 분께서 소주 이거 남은 거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셔갖고 자, 아우 자꾸 떨어지냐. 방금 요거 좀 더 많이 익었어요. 살짝만 건졌다 빼도 되겠네. 아, 진짜 이 새조개 단백질 씹히는 이 느낌하고 질감 살짝 데친 이 시금치 좀 부드럽고 아삭한 느낌이 싹 만나니까 아우 이거 뭐 드셔보신 분들 알 거예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요정도만! 하자 요정도만! 예? 보시면 되는 거? 자. 쏴쏴쏴!
아니, 새조개도 새조개인데 무심치가 너무 맛있어요. 아, 여러분 이거 보시면 저희 집에 이런 게 많네요. 회나 이런 거 많이 배달 시켜 먹거나 택배를 많이 시켜 먹으니까. 근데 초장은 또 제가 잘 안 먹어요. 회 먹을 때나 그럴 때는. 여기 좀 집에 많이 남아 있는데 유통기한도 또 꽤 기네요. 이거 이거 안 버리고 모아놓기 좀 잘했네. 지금 또 시청자분들이 이 초장이 또 찍어 먹는 것도 또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. 여러분들 이거 혹시 그 짜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간장, 국간장 살짝 만났어요. 이 국물 자체는 전혀 짠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이번엔 초장에 아, 잠깐. 바다에서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이 나올까요? 진짜. 뭐 물론 육지에서도 맛있는 거 많이 나옵니다. 이 섬초 시금치 역시도 육지에서 나오지만 이것도 해풍을 맞았던 어떤 참 바다가 인간을 정말 이롭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이런 다양한 먹거리들부터 해가지고 이 섬초 시금치 해풍. 해풍 맞은 것들은 또 과일에 넣는 것도 맛이 좋다고 하잖아요. 자. 자. 소고추장 살짝 찍어서 쏴쏴쏴. 아. 신기한 게 시금치가 초장을 만나니까 뭔가 좀 더 사는데 확실히? 희한하네. 아, 나 오늘 새조개 먹방인데 왜 자꾸 시금치를 극찬하고 있지? 시금치도 넣어서 살짝만 이렇게 데쳐가지고 건져냅니다. 밑에 여러분들 받치는 거 있습니다. 네. 밑에 받치는 거 있어요. 쏴, 쏴, 쏴. 입가에 좀 묻었죠. 아유, 깔끔하게 먹지 못해 죄송합니다. 근데 이게 시금치를 또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정확한 정보 모르겠는데 이게 철분 성분이 많아가지고 다음날 화장실 갔을 때 좀 고생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잘 몰라가지고 전 그냥 막 먹거든요. 시금치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. 이번엔 소맥 한번 말아봅시다. 쏴쏴쏴. 아이고. 자.
아. 자, 그럼 안주가 좋으니까 술이 아주 잘 들어가네요. 이건 여러분들 술상 말고 천천히 먹을게요. 천천히. 아. 아, 방금 알았어요. 새조개가 달달한 느낌의 이 시금치가 그 좀 더 채워주는 게 있네. 배합을 좀 잘 맞춰 먹어야 되네요. 너무 시금치 양이 많으면 안 되고, 아, 시금치가 좀 살짝 들어가야 더 맛이 좋네. 야, 기가 막히게 되고. 와, 와, 나 지금 이거 꽤 먹었네. 소문난 또라이. 아,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문난 또라이 왜 욕을 해?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, 그 소문난 또라이가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는 제 친여동생입니다. 네. 그 아이디가 소문난 또라이거든요. 네. 소또에게 한마디 좀 전합니다. 나의 시금치 좀 하나 좀 묻혀줬으면 좋겠어. 참기름에 마늘 넣고. 여러분들, 제가 방금 소문난 또라이라는 친구한테, 제 여동생한테 요걸 해달라고 하는 게 제가 귀찮거나 그런 게 아니라, 저도 시금치 그거까지 뭐 묻히죠. 근데 저희 어머니의 또 그 피를 좀, 여동생이 아무래도 좀 다 받았겠지 않겠어요? 어머니 손맛이나 이런 거, 음식도 더 동생이 잘하고. 진짜 맛있는 시금치가 먹고 싶은데, 저는 제가 묻힌 것보단 그래도, 소또가 그래도 좀 묻혀주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갖고. 매질당할래? 매질당할래? 요 정도 배합비. 시금치에다 한 세조개 3개 해가지고, 한 뿌리 정도 해가지고. 쏴쏴쏴. 와. 무조건 시금치가 더 많다고 맛이 좋은 게 아니라 시금치가 좀 살짝 들어가야 더 맛이 좋아요. 아, 고작.